계속해서 한번 휴업을 한번 계속 한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08페이지에서 이제 휴업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에서 한번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1번에서 이제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서 이제 계속 봤었던 문장입니다.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죠. 아주 편하죠. 여기는 뭐 1번에서는 첫 번째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휴업신고를 미리 해야 된다. 정말 3개월을 넘어서 업무를 하지 않을 때는 신고를 정말 해야 됩니다. 쉬는 거니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법령상 3개월 이상할 겁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자, 3개월 아니라 얼마? 6개월. 그렇죠? 6개월입니다. 이런 문장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지 무슨 3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냐고. 3개월 넘어서 휴업하고 그리고 6개월 넘어서는 휴업을 할 수가 없다. 좀 아프면 봐줄게 해서 이제 2번에서는 3개월 때문에 맞지 않았습니다.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전자문서 나왔습니다. 재개가 안 되나? 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 그렇죠? 기간 바꿀 때 등록증 찾으러 갈 때 얘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개업 공인주사가 변경 신고를 할 때는 그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기간 바꾸는 건데 등록증을 또 첨부한대요. 갖다가 안 내놨나? 게임다.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변경 신고에다가 자꾸 등록증 첨부하다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것도 틀렸고. 남진 저 5번 보실까요? 금액이 벌써 이상합니다. 뭐는 500이래. 게임다. 개업 공인주사가 3개월을 초과할 경우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 원 약과태료 부과한다. 얼마라고요? 100만 원, 100만 원입니다. 금액을 또 바꿨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108번 문제는 아주 괜찮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09번에서 이제 아까 이제 뭐 보셨던 바로 이제 간판 철거, 간판 철거가 나왔습니다. 간판 뜯어내는 거. 정말 이런 문제가 25회 때 이미 나왔었다. 이제 업무 정지도 한번 내볼만 하고, 그입니다. 먼저 109번 보실까? 딱 세 개가 간판 뜯어낼 게 있습니다. 개업 공유사가 설치했던 간판의 철거를 이렇게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될 경우로 명시된 것을 박스에서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등록관청에다 무슨 신고했을 때 여기는 간판 철거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영업 안 할 것 같으면 간판 뜯어내라 라고 여러 사람들 혼란 초래하지 말고 계십니다. 안 그러면 사람 부를 거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기업번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이제 기업번이 없는 2번은 벌써 틀렸나 봐. 뭐 이런 문제 보게 되면 하나씩 똑똑 답에서 이제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보 보실까요? 등록관청에다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휴업신고를 했을 때 휴업신고할 때 간판 뜯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잠시 쉬는 겁니다. 폐업은 완전 때려치우는 거니까 간판 뜯어내야지. 근데 여기는 뜯어내면 오히려 안 된다는 겁니다. 휴업. 그래서 요 니은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3번 틀렸네. 5번도 벌써 틀렸네. 입니다. 그리고 1번도 틀렸네. 답은 벌써 나온 것 같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등록 취소. 여기 업무 정지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디귿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3년 동안 영업 못 하겠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뜯어낸다, 안 뜯어낸다? 뜯어낸다. 하다 등록 취소.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전. 사무소 옮겨갔으면 여기 있다가 대전 갔으면 왜 세종시에다 간판 걸어놨니? 그럴 겁니다. 1번 보실까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에 무슨 이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이렇게 딱 세 개입니다. 그리고 등록주소 이전 신고 이런 것도 뭐 한다고요? 간판 뜯어낸다. 근데 업무정지 뜯어내면 안 된다고 씁니다. 잠시 정지 먹고 쉬는 거니까 거기는 달아나. 하여튼 휴업하고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10번도 정말 괜찮아 보이고요. 휴업하고 폐업인데 여기도 설명 중에 옳은 것은 뭘까요? 먼저 1번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휴업했던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휴업한 종교의 재개 후 일주일 이내에, 너무 엉뚱한 소리나 쪽입니다. 후 즉시도 안 될 건데 재개 후 일주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건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뭐 정말 전혀 없는 문장을 아주 소설을 써놨습니다. 그죠? 1번은 X의계입니다. 재개하기 전에 먼저 신고해서 등록증 찾아와서 벽에다 걸어야지 뭔 소리 안 돼요. 1번 X의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1개월을 초과하는, 뭐 2개월도 헷갈릴 건데, 여기다 1개월밖에 안 된대요. 1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는 등록관청에다 그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자, 이런 식으로 맨날 바꾼다. 3개월인데 뭐는 엉뚱한 소리 한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개업 공사가 휴업을 할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자기 또 3개월이래요. 3개월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얼마? 6개월. 6개월이지 무슨 또 3개월이냐?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시면 휴업기간 중에, 그 다음 이제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 공인주사가 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중소속으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등록 취소 반드시 되고, 거기에다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안 돼. 라고 네 번째,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교도소 가고 싶은가 봐.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재등록했던 개업공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사유를 행했던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의 기간하고 폐업의 사유 등을 나중에 저기서 이제 행정처분의 승계 등에서 한 번 더 배울 건데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주 정확하죠. 고려 반드시 하여야 한다. 뭐 고려할 수, 여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여기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문장은 시험 문제 역시 나왔었다. 5번 맞다. 여기 이제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다가 미끼 쫙 깔아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11번에 이제 요거 26회 때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죠. 여기도 휴업의 신고인데 설명 중에서 박스에서 옳은 것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입니다. 기억내연 디귿해서 옳은 거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1번 보실까요? 기업번에 개업공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미리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저 맞았다. 그러니까 저 110번에 기업번이 뭔 일주일 뭐 이런 것도 아예 그냥 1개월 2번 이런 거 틀렸다. 3개월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번 맞았고, 그리고 3개월 이상 그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초과라고 나와야 됩니다. 기업번은 맞아. 그럼 기업번 들어가야 되니까 2번하고 4번은 벌써 틀렸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폐업도 마찬가지인데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신고서에다가, 하여튼 뭐 서식은 저기 국장이 만드니까 국토교통부령 맞고요. 그 신고서에다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뭐 한다고요? 첨부를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방문해서 가야 된다. 전자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니은번 맞아요 틀려요? 그죠, 맞아요. 그입니다. 그럼 이제 1번은 또 틀렸고, 그리고 여기도 5번처럼 또 디귿이 있으니까 끝까지 봐야 되겠네. 3번 아니면 답이 5번이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실까요? 저기 박스도 109번에 박스도 이상했는데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할 때는 개업공사는 지체 없이, 그럼 사무소도 없애도 되나?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 근데 휴업신고인데 간판 철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디귿번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뭐 이런 문제가 26개 때 문제로 아주 또 괜찮았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이런 문제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뭐 전속중개계약. 뭐 전속중개계약은 뭐 너무 중요해서 바로 이제 112번부터가 이제 바로 중개계약이나 전속중개계약인데 뭐 여기도 뭐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와요.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한번 꼭 한번 해놓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포인트,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내가 또 정리가 돼 있나. 라고 이제 한번 68페이지에서 이제 전속중개계약, 전쪽을 한 집에다 맡긴다는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해서 이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던 바로 우리 개업공사의 의무, 이런 이제 의무가 바로 시험 문제 반드시, 뭐 권리도 있겠지만 의무가 반드시 한 문제는 꼭 나올 거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처음에 오자마자, 처음에 이제 오자마자 할 게 있어요. 여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서. 자,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서식 앞쪽 뒤쪽 이렇게 있었고요. 전속중개계약서.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는 작성 교부하시고 몇 년 동안 보존하셔야 된다고요? 3년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서명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서명 또는일까요? 서명 미실까요? 아마 요거 그죠? 서명 또는입니다. 자, 우리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 저 아래쪽에 보시면 서명. 이다 서명 민 날인을 고 왜 틀렸느냐 그 문제가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서명 뭐라고요? 또는 그러니까 여기도 왜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또는 여기에 서명 및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표도 안 납니다. 서명 또는 그리고 날인이라고 서식에 법에는 아무 소리가 없는데 서식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명 또는 날인이지 서명 및 날인은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뭘 해야 된다? 보존.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유효기간. 유효기간 전속중개계약서 쓰면은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 돼요? 이걸 아마 6개월 이렇게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얼마라고요? 3개월. 3개월. 3개월이 바로 유효기간. 그리고 예외적으로 약정으로 자, 원칙이 3개월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니까 3개월이 원칙이고 법에서 불안한 거 딱 질색이니까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약정. 약정으로 3개월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엉뚱한 소리가 뭐 3개월보다 길면 3개월 단축된다.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당구장 표시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거기도 3개월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다가 몇 개월까지 한다. 그러고도 쓸 수 있으니까 약정으로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재가 업무 정지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보존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 이제 뭐라고요? 제재 업무정지 요걸 다 등록취소라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업무정지입니다. 거긴 세명할 때 결전 그랬구만요. 업무정지 업무정지지 등록취소는 그죠? 3년 동안 영업하지 말아라 저거 하나 안 썼다고 이거 너무 가혹하잖아요. 등록취소는 아니고 그입니다. 사무소 문 닫아라 그리고 별표도 3개월로 그렇게 안 크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정보 공개, 정보를 뭐 해라? 공개하십시오입니다. 자, 공개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언제 공개할까요? 며칠. 그래서 이제 공개. 뭐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가 좀 아주 뭐 중요할 수밖에 아예 없습니다. 공개. 안 하면 등록 취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체업 시가 맞을까요? 아니면 일주일이 맞을까요? 2주가 맞을까요? 그죠? 7일 이내에. 뭐 일주일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내에. 그리고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십시오입니다. 망과.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자, 거래정보망. 자, 거래정보망이라고 해서 이제, 그리고 뭐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거래정보망. 그리고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일간신문에 여기는 둘 다가 아니라 망. 또는, 그죠? 또는입니다. 요거 망과 해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망, 또는 그래야지 망과.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신문에 내, 망에다가 내면 신문 안 내도 괜찮고 선택. 그리고 망에 못 냈으면 신문에 내면 되고 동시라고는 해본 적이 없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개 안 했다 등록 취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아닙니다.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뭐하라고요?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비공개 요청에는 뭐 해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잘못하게 되면 등록취소, 그나마 이제 상대적입니다. 자, 위반했을 때 상대적인 뭐를요? 등록취소를, 이런 식으로 등록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아라, 3년 동안. 이 정도로 심하게 문제됩니다.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내지 말라고 하면 내지 마십시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거의 세 명에서 첫 번째, 거짓 공개하면 별별 6개월로 얻어맞는다. 거짓 공개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인적인 사항은, 인적인 사항입니다. 인적 사항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주소 성명. 자, 이거 자꾸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주소하고 성명 등은. 성명 등은 공개하면 반드시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적사항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공개한 내용을, 공개 내용입니다. 공개 내용을, 여기도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이제 언제?
근데 여긴 이제 그죠. 여긴 지체 없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개할 때가, 여기하고 헷갈립니다. 공개할 때는 7일인데 공개 내용 이미 공개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내용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박스 7개입니다. 그 공개 내용 통보는 지체 없이입니다. 여긴, 여기다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지체 없이고, 여긴 7일 말고, 공개할 때가 7일이고, 여기는 지체 없이입니다. 우리 이제 문서로서 근거를 꼭 남기라는 겁니다. 구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거 남겨라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할 게 또 있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뭐 한다고요? 업무를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 네, 업무처리 상황인데 여기다가 일주일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업무처리 상황을 여기 이제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얼마만에 합니까? 이거죠. 2주. 잊어먹으면 하면은 됩니다. 띄엄띄엄 해서 이제 여기는 2주일. 그러니까 2주일에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최소한 2주일 되면은 한 번 이상을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뭘라라고요? 문서로서. 그러니까 문서로서 근거를 반드시 남기라는 겁니다. 고도 안 된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안 했을 때는 업무정지, 제재를 업무정지 이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소 문 닫고 놀게 할 거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끝났을 때, 그리고 거래가 완전히 다 끝나면 거래 사실을, 오히려 요즘은 잘 안 내던데, 거래 사실을 뭐 하십시오? 통보하십시오. 입니다. 중개 의뢰인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시기는 지체 없이입니다. 자, 시기는 이제 꾸물거리지 말고 지체 없이입니다. 여기다가 뭐 7일, 2주, 1, 그러면 여기는 아예 안 됩니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누구한테 대상, 요 대상입니다. 여기는 사업자입니다. 그죠?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의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혼란을 초래하니까 다 끝났잖아요. 거래가 다 끝났으면 빨리 삭제를 해야지. 삭제할 사람은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혼란을 초래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개 의뢰인이 아니다. 중개 의뢰인이 아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여기도 제재가 이제 업무정지입니다. 자, 별표 거짓은 6개월인데요. 그러면 3개월. 제재가 이제 여기는 사무소 문 닫으십시오. 라고 업무정지를 이런 식으로 업무정지를 여기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속중개계약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니까 처음에 이제 오자마자 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중간 이거 계속 할 거. 계속 갈 거. 끝날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상황을 계속 알려주라는 겁니다. 누구누구 만나보고 거래가 몇 퍼센트 정도 와 있다. 궁금해 할 거니까 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다 끝났을 때는 중개의뢰 말고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빨리 삭제를 시켜야 되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그리고 지체 없이 알려라. 안 그럼 사무소 문 닫게 할 거야.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제 문제. 자, 112번도 괜찮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29회 때 작년도 문제니까 한번 간단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박스에다가 정말 저거 엄청나게 그냥 많게 다섯 개 저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작년도에 조금 좀 골탕 먹어보세요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112번에서 이제 공인주사 법령상 가로 안에 아마 올해도 이제 저런 문제는 꼭 있을 겁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인데 박스에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몇 개씩 보게 되면 맞고 틀리고가 금방 나오니까 요거는 다 몰라도 되니까 안 풀어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풀어야 돼요. 한 문제가 딱 부족해요. 여기입니다. 아주 뛰어내리고 싶을 거예요. 이러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몇 개월로? 자꾸 저걸 6개월이라고 하는데 4번, 5번이 아니라 몇 개월? 3개월. 3개월이 맞았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인가 봐.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래정보 사업자에서 이제 한번 나중에 볼까요? 운영규정.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요건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0일 몇 개월 1년 하면서 맨날 봤잖아요. 그 숫자 엄청 중요하다고. 몇 개월이라고요? 이제 또 3개월. 또 3개월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3번 또 틀렸나 봐. 답은 1번하고 2번 중에서 두 개인가 봐. 근데 이제 15일은 그냥 볼 것도 없네요. 둘 다 똑같으니까. 또 여기서 고민하고 계시면 정말 안 되고,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빠져나가면 이것도 계속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부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개업 공인주사는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은
저렇게 다시 가입이니까 돈 꽤나 들어가니까 넉넉하게 시간 줄게 입니다. 손해배상하면 며칠 이내 보증보험에 또는 보험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한 금액 중에서 부족하게 된 금액을 뭐 한다고요? 보자. 근데 며칠입니까? 15일 왜 고민하세요? 입니다. 어차피 2번이나 1번도 똑같이 15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요 네 번째가 이제 저 감경, 뭐 요거는 뭐 금방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저 3분의 1 저런 거 없어. 저 공인주사 수자 쓸 때나 3분의 1 썼지 게임입니다. 먼저 이제 네 번째 그거 닐보 보실까요? 등록관청은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나 과태료 다 똑같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에 얼마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6개월짜리가 3개월도 되고 그러잖아요. 얼마? 저 2분의 1. 그럼 벌써 이제 답은 남았네. 몇 번인가? 그렇죠. 1번. 요 놈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실까요? 그리고 업무정지 기간은 몇 개월을 넘어갈 수 없다고요? 그렇죠. 6개월. 6개월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다? 1번. 요 놈이 바로 작년도 기출문제였었다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13번 뭐 이런 문제가 정말 올해는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고 그입니다. 자, 27일 때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113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박스에서 옳은 것만 한번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해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냥 이건 뭐 용어나 다름없죠. 특정한 전속이니까 특정한 개업공인주사 한 사람을 정해서 그리고 그 개업공사에 한해서 중개대상으로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리고 여러 사람 다수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계약일 건데 한 사람 콕 찍어다가 저하고만 합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전속중개계약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특정 맞아요. 기업번은 옳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업번이 없는 놈들은 틀렸네. 2번은 벌써 틀렸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유효기간 저걸 또 6개월이라고 해놨네. 니뭐 볼까요? 당사자 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구장 표시도 있었는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몇 개월 한다고요? 3개월입니다. 그럼 니은번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벌써 3번 틀렸네. 5번도 틀렸네. 그럼 이제 벌써 이제 답은 4번. 이 4번하고 이제 위에 있는 자 1번 둘 중에서 하나인가 봐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디귿번 볼 필요 없죠. 거기서 고민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입니다. 닐 하나 보면 답이 나오겠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디귿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사는 중개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후 2주 이내에 아주 정확하죠. 한 번 이상. 그리고 업무 처리 상황을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어떻게요? 문서로서 아주 정확하게 담았죠. 통지를 해야 한다. 아주 정확하잖아요. 이주도 맞고 한 번도 맞고 문서도 맞고 디귿번은 이미 맞고 그러니까 뭐 1번이나 4번이나 디귿번은 맞다고 했구만 왜 그걸 또 고민하실까? 입니다. 읽어볼 필요도 아예 없었습니다. 시간만 뺏깁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기업사 다른 기업입니다. 옆집에 가서 계약서 썼다. 옆집을 덮쳐. 게임다. 다방을 덮쳐. 옆집을 덮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게임다. 그다음 옆에 볼까요? 다른 기업공사한테 해당 중개대상물에 중개를 의뢰해서 거기다가 거래하면은 옆집 가기 있기 없기 없기잖아요. 게임다. 전속인데. 근데 중개 의뢰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던 기업공사한테 위약금을 근데 지불할 의무를 진다. 맞았다 틀렸다? 좀 맞았다. 아주 편한 질문이잖아요. 맞았다 게임다. 소식에도 있지만 게임다. 그래서 4번 1번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이다. 1번은 아니다. 닐이 있어야 되니까 답은 바로 4번. 요게 이제 27회 때 나왔던 문제 괜찮았습니다. 그럼 이제 114번도 이제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갑하고 그 다음에 개업공사 의뢰에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라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뭐래요? 먼저 첫 번째 이제 갑하고 우리의 두 당사자니까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 모든 소식은 저기 있다고 있습니다. 정하는 그 다음에 이제 정하는 계약서 얘기입니다. 뭐 청이 아니라 정하는입니다.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된다. 그렇죠? 맞죠?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서 반드시 교부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맞았습니다. 1번 맞았고 계입니다. 아, 두 번째, 자꾸 저거 6개월이라고 하더니, 보실까요? 갑파. 갑하고 이제 을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쓱 나가니까 합니다. 유효기간은 몇 개월로 한다고요? 3개월. 3개월 맞았죠, 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계속 틀리던 거 여기 맞았네, 입니다. 2번은 맞았고요. 지금 이제 틀린 거 고르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이
갑하고의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뒤에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죠? 정확하게 맞아요. 그입니다.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니까 바로 6개월 만에 폐기했다. 업무정지 당한다. 약간 응용했잖아요. 맞아. 그입니다. 맞았다. 뭐 5년 만에 폐기했다. 업무정지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다. 3년만 보관하면 되니까. 그입니다. 자, 세 번째도 정확하게 맞았고요. 괜히 고민스럽게 저거 무슨 문장인가라고 시간 빼앗으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저거 2주가 이상하죠. 망에다가 신문에다가 이미 늦었네. 그러다가 등록제도 당하겠네.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않는 경우 그럼 공개를 해야죠. 을은 전속중개계약이 체결한 후에 2주 이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거리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공개해야 된다. 얼마만에 공개하라고요? 7일 일주일 그랬으면 괜찮았을 건데 뭔 2주래? 상황통보지게입니다. 4번 연험이 틀렸다. 우선 2주를 보니까 자꾸 헷갈려봐라 막 섞어놓습니다. 그래서 4번 연험이 틀렸고요. 그 다음 이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공개를 해야 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성이 포함된다. 그죠? 공개할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이제 다른 문장도 나오고 있다. 수도 전기 등의 상태도 포함된다. 맞아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맞았고 4번이 바로 틀렸고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아 보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뒤에서 이제 115번 틀린 거. 야, 틀린 거 아주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작년도 문제인데 너무 쉬웠어. 작년도 문제 전속중개계약 거래계약서 그다음에 확인설명서 주의다 다 쉬웠습니다. 올해는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다른 놈이 쉽고 게입니다. 먼저 115번에 작년도 문제인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근데 임대차인데 저 공시지가 뭔 의미가 있대요? 임대차에 대한 여기다 매매 교환 그릇은 맞는데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업 공인주사는 중개사물의 공시지가를 공개를 해야 한다.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임대차면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니까 공시지가를 왜 공개하겠냐고 합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공개해야 된다. X다. 그죠? 작년도 문제인데 바로 답 나왔습니다. 바로 답 나왔고 그리고 위임하고 유사하다고 했잖아. 우리한테 안 좋아.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아주 많네요. 그러니까 도급 그러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도급이라고 했다가 바꿨대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맞았잖아요.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서에 의해야 하고 맞고요. 그다음에 중개그램과 개업공사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제 여기다 또 서명 및 날인한다 그러면 틀렸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후 그죠? 2주 상황이니까 2주에 한 번 이상은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뭐한다? 통지한다. 4번은 정확하게 2주에 한 번 맞았네요. 문서도 맞았네요. 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안 써도 된다는 일반 중개계약서 중개 의뢰는 법에 나와 있는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았고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6번도 이제 약간 뭐 케이스 비슷해 보여도 어렵지 않을 건데 한번 보실까요? 자, 갑은 2010년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 매매와 관련해서 바로 이제 개업공사 을과 그리고 유효기간에 5개월이었습니다. 그럼 3개월보다 더 길었네. 5개월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근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이런 문제는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한번 잘 신경을 써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모로 이런 소리 비슷하게 나왔었다고요. 그리고 갑과 을의 전속중개계약에 저거 강행규정입니까? 자, 길게 하면 안 된다고 둘 다 팹니까? 바로 전속중개기간은 3개월로 단축된다. 지금 저렇게 5개월 냈는데 3개월 단축된다. 단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의가 더 우선한다고 합니다. 5개월로 한다는 소리지 뭔 소리 안 돼요? 그입니다. 자, 일본은 아주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3개월 단축된다. X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존기간 맨날 내요.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해야 될 기간은 5년이다. 5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3년이다. 5년인 건 뭐라고요? 거래계약서입니다. 돈 있다고 서식도 없는 것이 제일 길어입니다. 요거 3년이 맞았습니다. 2번은 그래서 틀렸고 입니다. 보존기간 매년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을이 일간신문에다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하면 지체 없이
자, 갑판대. 그리고 그 내용을, 아까 공개 내용, 저기 지체 없이가 안 틀렸습니다. 공개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이제 맞는 문장 여기 나왔습니다. 바로 3번이 맞았고. 그 다음 뒤에 저기 10월 10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20일 만에. 그럼 열흘이네. 열심히 생각하다가 정보를 공개했네. 4번 볼까요?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을은 2010년도 10월 20일에 이미 늦지 않았나요? 10월 20일에 그죠? 17일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틀렸네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미 늦어서 등록취소 당하건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수계입니다. 7일 이내니까 17일이요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 해볼까요? 을은 개업인데 갑에게 중개은행인데 계약 체결하는 2주일 이내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대요. 그럼 전화통으로 알려도 된대요. 그죠? 뭘로요? 문서계입니다. 뒤에가 엉뚱한 소리 나왔잖아. 2주를 맞는데 상황 통보해야 되는 거 맞는데 방법에 왜 제한이 없냐고 구두 안 되게입니다. 운동화가 끼워달라고 하니까 여기는 문서로서만 해라. 라고 해서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서면으로만. 그랬으니까 이제 바로 5번은 틀렸고 3번이 맞았고 이런 문제는 아주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17번에서 전속중개계약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보존기간 정확하게 맞았죠. 전속중개계약서를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아까 5년이라는 게 틀렸다. 3년이라고 해야 맞았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잘 보실까요? 2번도 괜히 또 여기서도 이제 이것도 답이 안 보이네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잔악기나 불조시 끝에를 잘 보시라니까요. 개입니다. 먼저 2번 보실까요?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좀 안 해주니까 대문 앞에 방 있으면 개입니다. 알린 죽는다고 내가 찾을 거예요 해서 정말 개업보다도 먼저 찾아냈다는 겁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하면은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개 의뢰는 개업 공사한 때 중개 보수의 50%를 게임다. 딱 정해졌냐고 저렇게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자, 맞았다 틀렸다? 맞은 게 아니라 틀렸다고 여기입니다. 이거 맞았다고 아주 그냥 또 고개를 끄덕이시네.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50%를 아니라 50% 뭐라고요? 내에서 저렇게 순진하시네. 50% 내에서 소요비용이 빠졌습니다. 소요비용, 쓴비용, 그죠? 쓴비용. 그걸 살짝 빼먹었다는 겁니다. 뭐 50% 정해줬냐고. 100만원 100만원이었을 때 30 쓰면 얼마 주냐고. 50이 아니라 30만원. 소요비용을 살짝 빼먹었습니다. 우리 계산도 해봤는데 2번, 요 놈이 틀렸다는 겁니다. 50%를,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뒤에 빼먹었습니다. 50% 내에서 소요비용. 그래야 맞아요. 입니다. 자, 2번 연놈도 X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말 틀렸습니다. 3개월 맞잖아요. 자, 3번 전속중개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도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다. 아까 뭐 단축된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입니다. 상가, 공장, 땅 이런 것들은 3개월 만에 택도 없다. 그냥 3년으로 해도 괜찮다. 입니다. 자, 세 번째 연놈도 약정할 수 있다가 맞았고 그 다음 이제 2주 업무처리 상황 정확하잖아요. 2주에 한 번 이상을 여기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런 식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고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4번은 맞아. 그리고 정보를 일관식물 다 공개하면은 지체 없이 그리고 그 사실을 공개 내용 통지니까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맞았잖아요. 여기입니다. 답은 몇 번이다? 틀린 것은 2번이다. 그 다음 이제 118번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도 이제 의문대. 자, 박스에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세요. 이제 막 섞어줬습니다. 인장도 있고 전속도 있고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먼저 박스에서 한번 기억법 보실까요? 옳은 것만 자, 먼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면은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여기다 열흘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7일 맞고 그리고 변경이 된 인장을 등록관청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맞았잖아요. 네,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기업번은 맞아 입니다. 그럼 이제 기업번 없는 3번 연놈은 틀렸고 입니다. 꼭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되면 답이 이제 아닌 것들이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님보 보실까요? 개업 공인사는 중개 완성 시에 거래 당사자한테 이제 보증 설정이네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증서 사본을 저거 안 줍니까? 관계증서 사본 등을 교부할 의무가 없대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답니다. 이거 아주 엉뚱한 소리 나왔습니다.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으려고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요? 있다. 설명도 해야 되고 교부도 해야 되고입니다. 2번 X. 자, 2번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1번, 4번 벌써 틀렸네. 2번 아니면 5번이 답이네.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볼 필요도 없다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이것만 볼까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그리고 한 번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그죠? 상황 궁금해 하니까 누구누구 만나보고 몇 퍼센트 정도 된다는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뭐 이건 볼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니글이 맞으면 5번이고, 니글이 틀리면 답은 2번이고, 그입니다. 그리고 1번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작성했던 일반 중개계약서는 저거 일반을 잘 봐야 되는데 또 여기도 답이 맞았다고 또 5번 콕 찌르면 이제 나와서 337 박수 치신다고 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된다는 일반 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저 무슨 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기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다 꼬리시켜도 괜찮다고 합니다. 답은 몇 번이다? 2번. 괜히 또 순진하시고 답은 5번 이러면 이제 또 틀리고 옵니다. 내담만 피해 다니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자, 2번이 바로 정답. 정말 잔학계나 불조시 일반중개계약서니까 보존기간이 왜 있어? 게임입니다. 나 뒤쪽에 이제 119번도 이제 28일 때 문제인데 아주 괜찮았었고요. 이런 놈은 정말 별표 3개감. 이렇게 옳은 거 해가지고 옳은 거 그러면 만만치 않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없을 때는 아예 그냥 제껴놓고 나중에 봐야 됩니다. 나 먼저 일반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최근에 나온 일반 중개계약 문제 중에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인데 사용을 해야 된대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나가자마자 쓰레기통 꼬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소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인데 사용해야 됩니까? X 뭐라고요?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소식은 있지만 안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겁니다. 1번 X 다 벌써 여기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중개의뢰인은 지금 일반이니까 동일한 아까 전속은 특정이었었고 그다음에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사와 체결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옆집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아예 옆집 못 가게 계속 뒤통수 째려보고 계시라고 했었습니다. 2번 연엄이 맞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인데 서면으로 해야 되나? 그럼 전속은 구두로 할 수 있나?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일반인데 서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옆집 갈 건데 너도 신경 쓰지 말고 나도 신경 쓰지 말고 서로 그냥 관심 끊자. 요술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엉뚱한 소리. 전속 중개계약의 체결이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3번도 X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볼까요? 요청할 수 없다. 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입니다. 요즘에 와가지고 저렇게 있다를 살짝 없다고만 문제 내기 싫은가 봐. 게입니다. 자, 중개 의뢰는 일반 중개 계약서에 개업공사가 준수를 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그 뭐 위치나 규모나 거래 예정 가격 보수, 그다음 준수 사항. 자, 그런 것들 하나 치렀는데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성 요청할 수 있다고 했지 없다고 해는 말이 안 되고 입니다. 4번 금방 표가 나오고 입니다. X.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일반 중개계약 체결된 대기입니다. 일반 중개 전속 말고 일반 중개계약 체결할 때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다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한대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게입니다. 어차피 옆집 가서 신경 서로 안 쓸 건데 공개를 하기는 뭐에게입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5번 X고 답은 몇 번이고? 2번이고. 이거 최근에 기출 문제니까 아주 괜찮았었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 아래에 120번도 괜찮습니다.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여기도 일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사는 그 서식을 지금 일반인데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이 아니라 뭐다? 전속이다. 전속이지 무슨 또 일반이래? 그입니다. 1번 X고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또 유효기간 6개월이라고 하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간다. 얼마로 한다? 3개월. 맨날 이렇게 바꾸니까 또 6개월로 한다는 거 엉뚱한 소리니까 보세요. 뭐 1개월로 한다. 이런 식으로 속일 겁니다. 3개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제재 나왔습니다. 꼭 이렇게 제재 시비 걸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세 명 할 때 결전. 그입니다. 정량줄에 642줄에 전속은 없어. 그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개업공인사가 국토교통부령에 서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안 써줬다. 요 소리입니다.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 취소가 아니라 그죠? 뭐 업무 정지 꼭 이렇게 제재 갖고 시비 걸어요. 세 번째 X계입니다. 자, 틀린 문장 앞에다가 쫙 깔아놓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는 개업공인사가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 안 해줘도 괜찮고 하면서 봤을 겁니다. 중개의뢰인이 협조를 해야 함을 자료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료도 주고 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죠? 맞아요. 그죠? 명시하고 있다고 편하게 나왔구만요. 맞아요. 4번이 바로 맞았고, 이런 문제도 아주 괜찮았었고, 4번, 요놈 정답.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 대문 앞에 방 있으면 안 되나?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던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매매계약은 근데 무효가 된대요. 무효도 아니다? 아니다. 거래 안전 때문에 무등록이 계약을 해도 무효 아니라고 했는데 뭐는 엉뚱한 소리 안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유효. 유효. 중개보수도 반만 줘버리면 되고 오케이입니다. 유효. 너무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121번도 맞으면 O, 이런 문제 공단은 엄청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틀리면 X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박스 한번 기억 번 보실까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한 지금 일반인데 표준계약서에 표준서식에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일반인들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꾸 전속하고 헷갈리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면 4번 5번은 틀렸다 그입니다. 1번 2번 3번 중에서 답인가 봐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가 유효기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도 똑같고 유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여러분 정말 맞았습니다. 맞았으면 2번은 틀렸어 라고 기입니다. 그리고 1번 3번 중에서 답인가 봐. 근데 끝까지 봐야 되나 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봉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개업공사는 당의 계약서를 3년 동안 그럼 정확하잖아요.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래서 이제 기업번 하나만 틀렸고 니은 디귿은 맞았고 답은 몇 번이고? 1번이고 뭐 이런 문제도 뭐 항상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2번 답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인데 바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여기입니다. 사무소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제 아래 보실까요? 그다음에 자 2번 쪽에 이제 간단하게 뭐 상속이 전원의 동의 여부 확인하고 실무하고 거의 가깝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요 세 번째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서의 권리관계와 그다음에 승강기 유무는 승강기입니다. 승강기. 승강기 유무는 개업공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저기 확인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는 같이 연결해놨는데 승강기의 유무가 기본이래요. 승강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맞았습니다. 대상 권리를 두 번째 권리관계 있잖아요. 갖고 보고 소유권, 울고 보고 소유권에. 근데 세 번째는 요 승강기에서 포인트가 나왔답니다. 승강기. 승강기는 기본일까요? 세부일까요? 세부입니다. 세부. 저기 내부 외부.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응용하니까 이런 문제도 기출문제 유사하게 나왔을 때 상당히 어려워하셨습니다. 승강기는 기본 아니요.
그건 뭐라고요? 세부, 세부입니다. 저기 내부, 외부, 승강기 계속 타보실 겁니까? 자려고 하시려니까입니다. 세부 쪽에 있습니다. 실내 벽면 환경할 때 내부, 실내 실내 합니다.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내부, 내부, 외부, 네, 여기서 있는 사항들이니까 세부입니다, 세부. 그러니까 권리 관계만 기본이고요. 승강기는 세부다라고 122번 저렇게 나오면 어렵겠다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맞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아까 이제 50%를 이제 그게 틀렸다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소요비용 50% 내에서. 그리고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서 여기 있잖아요. 소요된 비용을 50% 내에서 쓴 비용이지 50%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4번은 맞았고, 게임입니다. 그리고 5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후 7일 이내에 일주일 망, 거리정보 망 또는 일간신문 맞잖아요.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 공개했을 때는 지시 없이 이제 내용 통지니까 그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된다. 맞았잖아요. 서식에도 이 문장 그대로 읽고 계십니다. 5번은 맞았고 3번이 틀렸고 이런 문장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승강기 이런 걸 딱 추려내니까 꽤나 어렵다는 겁니다. 수조 전기 가스 승강기 이런 것들은 네, 세부지 네, 기본이 아니어게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저기 이제 125번까지 한번 쭉 한번 이제 전속중개에서 문제가 꽤나 많았는데 뭐 요 정도 풀어보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123번 저런 거 쉬웠습니다. 자꾸 주소성명 공개한다네. 이런 문장 계속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뭐 1번은 그냥 너무 간단하니까 쭉 한번 보시고 2번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사는 거리종망에다가 중개사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는 권리자의 주소나 이거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뭐 좋은 거라고 주소, 성명을 다 공개한다고 합니다. 세종시 망해 갖고 저기 전라도 간다네 이러면 아주 뛰어내릴 겁니다. 주소나 성명을 공개를 해야 한다. 주소 성명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기 인적사항 공개하면 절대 안 된다고 여기 말이 안 되지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연음이 틀렸고 유효기가 3개월 맞았고 3번은 그 다음에 아까 뭐 작성 요청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단 거래 이전 가격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정말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치나 규모 거래 이전 가격 중개 보수 그다음 준수사항 이런 것들은 작성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은 맞았고 그입니다. 그 다음 전속이니까 몇 년 동안이라고요? 3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회 때 나온 문제인데 아마 이때는 아마 두 개로 나왔을 겁니다. 124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던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개할 내용들입니다.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이제 우리 보통 교재 7개 이렇게 썼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벽면 도배 상태는 공개한다 안 한다? 한다.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공개도 해야 되고 벽면에는 균열 누수 도배는 깨끗함 여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번은 들어가야 돼 그입니다. 그럼 3번은 벌써 틀렸나 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또 여기 나왔잖아요. 중개도 사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각 권리자의 주소 그리고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뭐 상식이잖아요. 입니다. 공개하면 업무정지 얻어맞을 거예요. 니은번 들어가면 안 돼. 게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게. 근데 권리관계는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각 권리자의 주소 그리고 성명도 인적사항은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니은번은 빼라 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에 도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요건 공개한다 안 한다? 한다 하게입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오순환 그리고 폐순환 그리고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요건 공개해요 안 해요? 공개 그죠? 한다 입니다. 그럼 뭐 하나 빼야 된다? 니은번 하나 빼야 된다 게입니다. 근데 답이 아마 5번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그죠? 답은 이제 몇 번? 4번. 이렇게 4번으로 인적사항 요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 해놓고 이제 125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전속중개계약 설명인데 여기도 틀린 것은 이제 26개 때 문제입니다. 꼭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온다. 자, 먼저 첫 번째 2주일에 한 번 딱 맞죠. 업무 처리 상황도 문서도 맞았고 그입니다. 자, 지금 딱 길목만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2번도 맞았잖아요. 게임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너무 쉽죠. 전속인데 5년. 거리계약 쓰는 거면 3년인가? 게임다. 개업공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는 그 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를 5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 몇 년 보존한다? 3년. 꼭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바로 틀렸고. 그리고 비공개 요청하게 되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록주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6사 2기에 공할 때가, 공선할 때가 요놈이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4번도 맞았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개론과 정한 사항은 안 되고요. 그리고 협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답은 아주 정확하게 3번 게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거리종망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망.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이제 계속 우리 시험 문제가 꽤나 많이 나올 게 계속 나오니까 한번 뭐가 있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설명. 아마 확인 설명 정도까지 한번 해볼 건데 확인 설명 제일 중요한 거입니다. 뭐 요번 주가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온 쪽이니까 한번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막 시간마다 막 두 개, 최소한 두 개, 세 개는 막 나오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